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타공인 천만 배우 류승룡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워낙 그 무명 생활이 좀 길었었는데 그 무명이 끝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되었죠. 그래서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는가 싶었는데 연속된 흥행 실패로 굉장한 좌절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건 동굴이 아니야. 이건 곧 빠져나갈 터널이야. 그래서 굉장히 또 희망을 얻었다고 하던데요. 우리도 살면서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좌절을 겪을 때도 있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불안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의 이야기로 좀 밝은 빛과 희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인데요. 전 제주 유나이티드 FC의 골키퍼 유현수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도전은 언제나 즐겁다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축구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이 맞벌이다 보시다 보니까 태권도를 제일 먼저 접하게 되었어요. 유치원이 끝나고 어린이집이 끝나고 항상 저는 태권도 학원에 가서 이 태권도를 다니고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초등학교 바로 옆에 이제 태권도장이 있어가지고 태권도를 계속 배우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옆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축구가 좋니 태권도가 좋니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태권도를 하고 있었고 계속 태권도를 했으니까 저는 태권도가 좋다고. 근데 아버지께서 태권도를 하면은 아빠랑 못 살고 축구를 하면 아빠랑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독특한 교육법이네. 그렇죠. 그래서 저 당연히 저는 이제 아버지가 좋고 하니까 그러면 축구를 하겠다고 나는 가족이랑 같이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축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저는 당연히 가족이랑 같이 지내면서 축구를 할 줄 알았는데 합숙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생이별을 해가지고 이제 어머님은 엄마는 우시고 아빠는 그래 열심히 해라 저는 네, 잘 갈게요. 잘하고 올게요.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제 인생의 도전이 시작이 된 거죠. 축구 선수로서. 막 이렇게 축구 선수로 시작을 하면서 사실 어린 시절에 엄청 많이 맞았어요. 저는 축구를 하면서. 이제 보시다시피 키가 좀 크잖아요. 제가 키가 제일 컸는데 키 크다는 이유로 경기가 지든 이기든 잘하든 못하든 항상 제가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맞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축구가 너무 좋아서 그 맞는 거랑 별개로 제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걸 신경 안 쓰고 도전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또 우승도 해보고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맞는 거에 두려움도 없고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축구를 하면서 저는 축구를 시작하면 당연히 뭐 지금 프로 선수들이나 국가대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제가 키가 갑자기 크면서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20cm가 키가 크면서 이제 선수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쟁력에서 밀리고 키가 크니까 느려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포지션 제 자리에서 밀리더라고요. 그게 경쟁력도 없고 어느 날 감독님께서 너 혹시 골키퍼를 한번 해볼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저는 골키퍼 너무 좋다고 너무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일주일간 이제 훈련을 했어요.
감독님께서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막으면서의 희열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일주일간 훈련을 해보고 거기 골키퍼 코치님이 아, 충분히 골키퍼를 할 수 해도 되겠다. 막는 것도 잘하고 잘 어울릴 것 같고 하면 또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또 다시 제2의 도전을 시작을 한 거예요. 골키퍼로서. 사실 골키퍼를 하면서 말이 많았어요. 항상 필드에서 전학을 가면서 좀 좋은 중학교로 전학 갔는데 너가 거기서 경쟁이 안 돼서 너가 실력이 안 돼서 골키퍼로 전향한 거 아니냐, 실패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골키퍼로 바꾸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 항상 많이 들려왔고 뭐 어디 가서. 근데 이제 그거를 증명해야 되다 보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됐고 또 부모님도 왜 골키퍼를 하냐, 아빠는 이제 축구선수는 무조건 필드 위에서 경기장 위에서 뛰어야 된다, 막는 게 골키퍼가 아니다, 선수가 축구선수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축구는 11명이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포지션은 골키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골 경기가 이기려면 골키퍼가 골을 막고 나가야 되고 먹으면 지는 거고 막으면 비기거나 또 이길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중요한 자리여가지고 매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골키퍼로 도전했었고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실수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흔히 말하는 뭐 만세골도 먹어보고 190이 다 되는데 만세골도 먹어보고 잡다 놓쳐서 선수한테 줘보고 이제 다리 타이로도 먹어보고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부모님들이 또 아 쟤는 아빠 어차피 좀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저 필드 플레이하다가 골키퍼로 갔겠지.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듣고 부모님도 이제 그런 저를 보면 항상 좀 뒤에서 어머님은 많이 우시고 아빠는 한숨을 많이 쉬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3학년이 되니까 감사하게도 좋은 코치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면서 또 저도 골키퍼를 하면서 진짜 많은 걸 배우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제 노력과 함께 하다 보니까 또 고등학교 때 또 우승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골키퍼로 전향하고 첫 우승이었거든요. 이제 대학교 진학이나 뭐 프로로 이제 취업을 하려면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승을 해야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진짜 너무 좋은 그거였고 우승을 하고 이제 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아 잘하더라. 갑자기 이제 우승을 하니까 잘하더라. 너 프로팀 갈 수 있겠다. 너 이제 피지컬에 너 실력이면 충분히 프로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욕하던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원래 안 쓰는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이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한다 보니까 또 대학교에 또 유명한 대학교에 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광주 호남대학교라는 대학교인데 이제 이 학교도 사실 저는 솔직히 뭐 그냥 묵묵하게 했는데 이 여기 감독님께서 저의 좋은 모습을 봐주셔가지고 또 장학생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 1학년 때는 조금 팀이 좀 이게 하락세였어요. 뭐 잡음도 많고 선병들이 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운동을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항상 살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피는 저 1학년인 제가 저희 학년들이 그 피를 항상 봤거든요. 그 1년 세월을 이제 저희는 축구 선수인데 공으로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형들이 그런 조금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안 되겠다, 이런 애들은 운동을 많이 해서 피곤하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안 하고 뛰는 것만 했어요. 네, 엄청나게 뛰었어요.
거의 뭐 지구 한 세 바퀴를 뛰었을 거예요. 진짜 뛰는 걸로 하면 그렇게 뛰니까 저희는 그냥 항상 피곤했고 형들은 안 피곤한지 맨날 새벽에 주무시더라고요. 저희는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그렇게 힘든 제1학년 때도 엄청 힘든 시간이거든요. 형들 눈치 봐야 되지, 코치님 눈치 봐야 되지, 잡일 해야 되지 하니까 진짜 피곤해서 저희는 막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서 또 새벽에 운동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대학교 1학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 힘든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2학년이 돼서 그런 이제 악질 형들이 떠나다 보니까 또 제가 2학년이 되고 이제 경험치도 쌓이다 보니까 편해진 거죠, 생활들이. 그리고 그 다시 새로운 학년들이 올라오고 이제 팀들이 형들이 좀 3학년 형들은 조금 이제 착한 형들이 많았어요. 후배들을 잘 챙겨주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팀이 단단해지고 대회를 나가면 나갈수록 성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팀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2학년이 되니까 또 그런 형들이 나가니까 축구를 하는 거예요. 공을 가지고 뛰는 건 좀 줄어들고 다행히 그 해는 지구 한 반바퀴 뛴 것 같아요. 다행히.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조금 덩치가 있다 보니까 너는 살을 빼야 된다. 너는 살을 빼야 무조건 몸도 좋아지고 더 좋은 퍼포먼스, 더 좋은 실력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알겠다고 제가 원래 이전에 1학년 때 난 93kg가 나갔어요. 제가 한여름에 면티 하나 그리고 두꺼운 양털 같은 점퍼 있잖아요. 그거 하나, 그 조끼 패딩 하나 그렇게 입고 운동장에 나가서 한 1시간 정도를 맨날 뛰어서 저녁에 그렇게 한 6, 7kg를 뺐어요. 한 달 반 두 달 만에. 근데 앉았다 일어나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진짜 쓰러질 뻔했어요. 이거 맞아야 될까?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 몸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가 되니까 취업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항상 또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는 항상 그런 프로팀을 가야 된다는 강박이 강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사실 스트레스였어요. 스트레스가. 도전은 언제나 즐겁던데 저한테는 이때는 항상 스트레스더라고요. 부모님도 너 취업해야 된다, 프로팀 가야 된다, 코치님들, 감독님, 뭐 여기 저희 대학교 이사장님까지도 빨리빨리 나가줘야 후배들이, 네가 나가야 후배들이 게임을 뛰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강박관념을 주면서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승을 하고 주면서 다들 너는 무조건 프로팀 갈 수 있다, 그리고 프로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이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그 원하는 팀이랑 근데 그 테스트 하러 가서 훈련하고 훈련은 그래도 이제 하던 대로 똑같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운동을 하고 바로 들어가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이제 테스트생이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몸살 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코도 막히고 이제 골키퍼라는 자리는 뒤에서 보면서 말을 크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 쉬면 안 되고 목 상태가 좋아야 되고 하는데 이제 감기가 목 감기랑 코 감기가 걸리다 보니까 이제 약도 먹고 정신이 이제 해롱해롱한 거예요.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한 조금만 이야기하면 5분 만에 목이 쉬고 경기를 하는데 시술을 하는 거예요. 뭔가 귀신이 씌인 거죠. 그렇게 그 조건의 팀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경기를 연습 게임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프로라는 세계는 냉정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그 한 경기 보고 그렇게 판단하냐. 나는 보여준 게 있는데. 근데 또 주변에서도 하는 말이 너는 살 빼야 된다. 그놈의 살. 제가 다이어트하는 사람도 아니고 돌아온 게 살 빼라는 말이더라고요.
진짜 죽어라 그렇게 살폈는데 살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 경기를 어떻게 했길래 그쪽 팀에서 너랑 계약을 안 한다고 하냐. 그냥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살을 빼야지. 어? 살을 빼야지. 어? 너 뭐 한 거냐고. 제가 진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진짜 그 한여름에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음식을 참아가면서 돌아오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울면서 제가 축구 안 하겠다고. 나는 살펴려고 축구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데 왜 내가 그거에 매일 살아야 되냐고. 나 이럴 거면 축구 안 하겠다고 부모님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올라오신 거예요. 엄마는 알겠다고 하시면서도 이제 우시고 아빠는 그냥 알겠다고 그런 얘기 안 해나겠다고 저도 이제 울면서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 연도부터 다시 또 준비를 잘 했어요. 열심히 다행히 그 해에는 살 빼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뭐 에이전트, 감독님, 코치님, 뭐 부모님 또한 그래 네가 잘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운동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이제 부모님이나 코치님들이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프로라는 벽을 보고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옛날에 듣던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확률이 약 90%예요.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확률이 68%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할 확률이 50%예요. 종합해보면 이제 초, 중, 고 대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K리그를 구단하는 확률이 0.8%밖에 안 돼요. 이제 운동을 계속 하면서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 나한테는 내 목표는 항상 프로팀이었고 이걸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이제 도전을 다시 또 준비를 한 거죠. 3학년 때. 또 어떻게 저는 그냥 마음을 버리고 그냥 내 것만 하자. 골키퍼란 자리는 제 포지션은 사실 제 것만 해도 좀 많이 보여지는 게 많다 보니까 실수만 없으면 좋은 팀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하면서 경기를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제주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또 이제 연락이 와서 자기네들이랑 계약을 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대학교 3학년 마치고 23살 유연수라고 합니다. 제 포지션은 골키퍼고 장점은 크로스랑 열심히 했습니다. 팀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방어로 하는 신입 선수가 되겠습니다. 입단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신인이고 제 위에 형들은 뭐 프로 10년 차, 5년 차 다들 뭐 10몇 년 차 막 이렇게 형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높은 선배들이거든요. 사실 저희한테는 과연 제가 이제 그 가면서 과연 내가 그 저 사람들이랑 할 수 있을까? 제 실력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1년차 때 거의 이제 후보로만 있었어요. 항상 빛을 보지 못한 선수였죠. 저는 그렇게 뒤에서 묵묵하게 항상 남들이 모르게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제 자신한테 떳떳하자. 내가 이 자리까지 왔고 충분히 나도 이 사람들이랑 뭘 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시즌 마지막 게임이기도 했지만 선배들도 야 신인 때 이런 경기를 해봐야 다음 연도에 또 경기를 뛸 수 있고
너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다. 또 자기들이 뛸 수도 있는데 저한테 경기를 밀어주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마지막 경기지만 이제 경기를 나갔어요. 근데 대학교 때는 경기를 하면 좀 긴장이 되는데 프로팀을 가는데 긴장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 긴장 안 됐어? 그러니까 긴장이 하나도 안 된다고. 야 그래? 긴장 너 얼굴은 긴장해 보이는데 아니 나는 지금 빨리 경기 뛰고 싶다고. 경기를 빨리 뛰고 싶더라고요. 경기장 그 순간만 기다렸다 보니까 그리고 또 노력을 많이 해서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제 몸에 제 컨디션에 경기를 뛰는데 진짜 긴장이 안 되고 공은 또 제가 잘 막을 수 있게 제가 잘해 보이게 공이 오는 거예요. 가운데로 오고 막으면 멋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게 딱 오는 거예요. 다들 야 너 오늘 너무 잘했다고. 그 경기가 무실점에 또 이겨가지고 주변에서도 야 너 너무 잘했다고 첫 경기 맞냐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사실 프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이 프로 1년차 때 이제 향경 경기도 뛰고 이제 이렇게 또 제주 유나이티드가 우승을 해서 K2에서 K1으로 승격도 하고 저한테는 진짜 너무 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우승을 하고 또 이렇게 우승을 하니까 K2에서 우승하니까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아 내년에는 10경기를 뛰어야겠다. 그리고 꼭 K1에서 우승을 해야겠다고 하고 이제 목표를 가지고 또 그해 동계훈련을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다음 연도를 이제 준비를 했죠. 너 항상 멤버는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그 선배가 그대로 있었고 또 저는 뒤에서 묵묵하게 또 운동을 했었습니다.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으려고. 우연치 않게 그 선배가 갑자기 아프다고 저한테 갑자기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게 21년도 때 저거든요. 경기 전에는 저는 이제 경기를 뛰는 걸 알았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차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항상 제가 부모님한테 저 오늘 경기 뛰어요 하려면 항상 실수를 해서 경기가 쳐요. 참 이게 무슨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너 오늘 경기 뛰어? 내가 오늘 경기를 뛰겠어. 그냥 경기장 한번 와봐요. 혹시 모르잖아. 이렇게 떠서 던져줬어요. 저는 이제 그런 징크스는 없는데 혹시나 부모님이 경기를 보러 왔는데 지는 모습을 보시면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몸은 풀고 있는데 부모님이 제가 경기장을 보니까 부모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몸은 풀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명단은 올라와 있고 저는 이제 몸 풀고 부모님이 막 봤나 봐요. 부모님 막 엄마가 막 어머 이런 그 이제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제 엄마는 이렇게 보고 오신 거죠. 사실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너 긴장했지 이러길래 아야 뭘 긴장하네 저번에도 프로 경기를 뛰었는데 했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좀 무관중 관중이 그냥 없었고 이때 다시 관중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뛰다 보니까 부담감도 있고 근데 뭐 준비한 대로 내가 준비를 탄탄하게 했으니까 나는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장에 나가니까 그 제가 형들한테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 수비수가 형들한테 형 저한테 볼 오면 안 돼요. 절대 볼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김우규 형이 야 걱정 마 형 옆에서 다 막아줄게 형들 야 걱정 마 이러면서 알겠어 형 혹시 내가 긴장하거나 조금 그러면 내가 형 이름만 부를게 그러니까 형 이름 부르고 형한테만 욕해 형한테만 욕해 형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긴장을 많이 풀고 뭘 하든 그 김우규 형이라는 형만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진짜 제 운이 좋은 게 그 경기도 공이 다 가운데로 와요
너무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제주도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건지 공이 가운데로 오고 제가 맞기 편하게 오고 다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날도 또 K리그 1 데뷔전인데 무실점에 승리를 한 거예요. 무슨 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운이 따라오더라고요. 그 다음 경기는 더 운이 좋았어요. 상대편들이 슈팅을 하면 골대만 맞아요. 근데 골대를 맞고 달아가는 거예요, 공이. 분명히 이제 골대를 맞고 들어가는 각도인데도 골대를 맞고 제 뒤로 지나가고 골대 맞고 나가고 골대 맞고 다, 그 선수 앞에 떨어지면 또 선수가 바퀴트 차고 저한테 저보고 차고 얼마나 운이 좋아요. 아쉽게도 그 경기는 비기긴 했지만 주변에서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야 너무 잘했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제가 한 게 없거든요. 가운데로 온 것만 맞고 그 보기 좋게 멋지게 맞고 골대 맞고 그래서 제가 항상 골대한테 경기장에 골대를 와가지고 제가 부탁한다고 골대를 근데 참 그날 운이 도와주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서 선수로 있으면서 사실 이런 기회들은 저한테는 진짜 너무 금이거든요. 중요한 기회예요. 근데 저도 만약에 이때는 이 경기를 제가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 그 형을 이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으면 참 아마 실수도 많이 했었고 경기를 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것만 보여주자 그 대신 실수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도 도와주고 경기 결과도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잘 봐줬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렇게 이제 그 해가 지나고 2023년에 새벽경에 이제 10월 18일 새벽경에 이렇게 제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도로에서 동료 선수 두 명과 트레이너 등과 차를 타고 이동 중 다른 차와 부딪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새벽에 가다 보니까 피곤하고 숙소로 가던 복귀 도중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주변 상황은 엄청 웅성웅성하고 제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숙소에 도착한 줄 알고 눈을 떠서 나가려고 했는데 가슴 밑으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네, 머리 안 다친 게 진짜 다행이고 목 안 다친 게 다행이라고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병원 응급이다 보니까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랑 MRI 다 찍고 나오니까 진짜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고 소식을 부모님, 어머님은 이제 새벽에 병원에 전화가 와서 아들이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엄마가 처음에 보이스피싱이죠? 장난하지 마세요. 사실 제 그 시간에 제가 새벽에 전화할 이유도 없었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딱 보니까 제 번호고 정신을 차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빨리 보호자 한 분은 와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된다. 아, 수술하면 괜찮을 거라 말을 들어가지고 10시 비행기 타고 넘어오셨대요. 아빠는 10시 비행기, 엄마는 2시 비행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수술만 빨리 끝날 거라고 하고 수술만 끝나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술 시간은 길어지고 수술이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11시간 했다고 하니까 5시쯤에 끝난 것 같아요. 저녁 5시쯤에.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수술해주신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 못 걸을 것 같다고. 이제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자리에서 다리 힘이 풀리셔가지고 철석 주저앉으시고 아빠도 뭐 한숨만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술하고 깨어나서 제일 첫 번째로 한 말이 엄마랑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죄송하고 아빠한테 엄마 좀 잘 부탁한다고. 눈을 뜨고 이제 보이는 게 엄마 아빠다 보고 엄마는 울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 보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중환자실에 3일 동안 있었고, 근데 그 3일 동안 부모님이 저를 안 보니까 이제 물도 안 드시고 뭐 당연히 뭐 식사도 안 하셨겠죠. 그러고 뭐 부모님들이 한 두 분 다 10kg가량의 몸무게가 빠지신 거예요. 3일 뒤에 병실에 올라가서 주치의 선생님이랑 엄마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부모님이랑 아마 평생 누워있던가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엄마가 이제 축구는 그럼 못해요 하니까 아마 절대 축구를 못할 것 같다고 예, 말씀을 주셨고요. 저도 이제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이제 못 받는다는 얘기는 들었고, 근데 엄마가 오셔서 저한테 축구를 못할 것 같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축구를 못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16년을 축구를 했는데 한순간에 타인에 의해서 축구를 못한다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뭐 엄마랑 같이 이제 울기만 했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축구를 못한다고 하니까 이 속에 속은 진짜 썩어가지고 너무 슬프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진짜 짜증나고 왜 하필 나였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차에 다섯 명이 탔는데 저 혼자만 하나씩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일까 하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근데 제가 계속 그 생각만 하면은 너무 부모님이 많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힘들다고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그 말을 하면 부모님의 걱정은 무너질 테고 엄마는 또 하염없이 우실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거는 웃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웃고 묵묵하게 이겨낸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오면 항상 웃으면서 받아줬어요. 왔어? 아무튼 또 친구들 오면은 야, 나 군대 안 간다. 뭐 선배들 와서 형 왔어요. 아 괜찮아요. 금방 일어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맛있는 거 사줘요. 막 이러면서 사실 제가 웃으면서 많이 넘겼어요. 근데 다들 처음에는 진짜 내가 다친 줄 알았대요. 저렇게 밝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렇게 저처럼 척수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오는 지병이 우울증이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제주에서 두 달가량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 재활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저는 사실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휠체어에 앉으면 이게 어지러움, 그러니까 어지러움이 엄청 심해가지고 누워있어야 되고, 이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것도 이제 약을 먹으면서 그걸 계속 조절을 하고 조금씩 일어나면서 이제 그런 기립성 저혈압을 없애고 뭐 이제 팔에 근육을 만들어서 이렇게 재활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항상 아버지가 저한테 24시간 있으니까 너무 떨어져 있을 때랑 이제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스타일이 있고 뭐 아빠는 아빠 스타일이 있고 엄마는 엄마 스타일이 있는데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다 맞춰줘야 되는데 다 못 맞추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싸우더라고요. 너무 싸워도 쟤는 해야 될 걸 해야 되면서 계속 아빠는 야 이걸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 그냥 이렇게 쉽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아빠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 힘이 들어가잖아요. 나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잘 안 된다. 근데 아빠는 왜 그걸 못해 운동했던 애가. 아니 아빠 운동했던 애 하기 전에는 저
저희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싸우니까 열심히 할게요. 예, 더 해볼게요. 더 할게요. 아니면 이제 무기권을 항상 해요. 내가 핸드폰 보고. 이제 저는 항상 그래서 좀 회피했어요. 내가 하면은 혹시 또 아빠가 또 더 이제 뭐라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항상 참고 그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아빠도 이제 이런 재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도 이제 그런 걸 잘 알고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조금 지나면서 재활을 하니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탁구를 치니까 저한테 다시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유은수님 몸으로 운동을 하세요. 너무 할 수 있는 운동이 많다고.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유 그만할 거예요. 운동 그만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친 거 기분 좋게 살 거라고 나는 편한 것만 하면 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운동을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스트레스도 있고 그 병실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한테 받았던 스트레스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운동을 하니까 또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이렇게 탁구를 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고 더 활력이 좋아지고 해서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운동하려고 태어났나 보다. 다시 새로운 스포츠, 장애인 스포츠에 도전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도 이제 계속 무슨 스포츠를 해야 될지 알아보고 있지만 이렇게 탁구도 있고 엄청 스포츠가 많아요. 도전이란 게 사실 도전은 언제나 즐겁다라는 제목인데 사실 도전 자체는 즐겁진 않아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근데 그 도전을 즐기려고 하다 보면 항상 실력이 늘고 도전하고 뭐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알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문제점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즐겁진 않지만 즐겁다 해야 되나? 이제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실패는 두렵고 힘들지만 이 도전할 수 있는 거에 너무 좋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스포츠를 하고 이번에 평창 가서도 뭐 크로스컨트리 뭐 이런 제 종목이 있어요. 스키를 타고 이렇게 미는 종목이 있는데 장애인 스포츠 회장님이 저한테 너 같은 몸 좋고 끈기 있고 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 종목도 어울린다. 근데 그 감독님께서 저희 이 종목은 내가 하는 만큼 보여지고 내가 하는 만큼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포츠가 그럼 나랑 잘 맞는데? 근데 거기서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스포츠는 멍청하고 무식한 애들이 힘 좋고 멍청하고 무식한 애들이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멍청하진 않은데 힘은 좋아도 속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빠랑도 아빠 나랑 딱 어울리니까 야 너랑 딱이다고 힘 좋고 멍청하고 무식하면 너 딱 너긴 해. 아니 나는 그래도 힘은 좋아도 멍청하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오랜만에 봤어. 사실 많이 힘든 시간이 없진 않았어요. 저도 뭐 조금의 공황도 있었고 처음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두려워했었어요. 왜 사람들이 날 쳐다볼까? 근데 저 조카들을 보니까 저 조카들이 삼촌 화이팅 빨리 일어나요 화이팅 힘내세요 이런 말을 해주니까 와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워있을 게 아니라 빨리 재활을 해서 빨리 뭐 걷든 못 걷든 나가서 애들이랑 빨리 살고
목표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장애인 올림픽, 장애인 아시안게임, 장애인 선수권 대회가 이렇게 대회가 있어요. 난 도전을 해서 무조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겠다는 목표가 생기고 이제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 마음속에 항상 행복이 시작 크거든요. 축구할 때보다 사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왜 다들 왜 이렇게 다쳤는데 행복하냐. 축구할 때는 사실 축구밖에 못 봤는데 지금은 축구 말고도 사실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축구가 아니라 축구 외적으로 뭐 지금도 탁구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강연도 할 수 있고 누구한테 힘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TV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사실 일반 사람들 뭐 축구 선수들도 하기 쉽지 않은 기회거든요. 근데 저한테 저는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제 2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 좋고 사실 이렇게 장애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중도 쭉 이렇게 열심히 즐거운 목표를 가지고 언제나 즐겁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테니 항상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 우리 골키퍼, 네, 축구 선수 유현수 선수와 함께 했는데요. 유현수 선수의 우리 일생이라 그래야 될까? 어렸을 때부터의 축구 인생 그리고 최근의 일까지 아 이게 그 한 선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 들을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또 굉장히 밝은 희망과 행복의 기운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역시 우리가 질문 한번 받아봤습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볼까 하는데 지금 재활이 끝나신 건가요? 아 재활은 평생. 평생 아 그러면 재활을 처음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견뎌내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솔직히 많이 좀 힘들긴 해요. 재활이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걷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재활치료 선생님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연수님 무조건 신생아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처음에 기는 거, 뭐, 앉는 거, 중심 잡는 걸 해요. 이게 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이 제일 힘들었는데 어떻게 견뎠냐면 빨리 내가 좋아져서 걸어서 무조건 나가야겠다. 이 마인드가 계속 컸던 것 같아요. 조카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제가 다친 시기랑 조카들 그 둘째 조카가 태어난 시기랑 아주 비슷해요. 항상 내가 재보다는 일찍 걸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재활을 하면서 견뎌했던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사실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마음이 감히 저희가 상상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지금 웃으면서 저희에게 아기보다 내가 먼저 걷겠다.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사고 후 가장 힘들었던 점. 좀 약간 말했듯이 축구를 못한다고 했을 때랑 그리고 명상을 안 하면서 이제 여기 척수신경이 다치면 감각이 장기도 감각이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소변도 그렇고 대변도 그렇고 소대변을 다 부모님이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그때 이제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제 소대변을 부모님이 치우니까 제가 그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힘들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힘들고 빨리 좋아져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강연 들으면서도 저 생각했던 건데 정말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엄청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셨잖아요. 선수 생활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엄마 아빠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많으실까? 이번에 그럼 제가 또 하나 뽑아볼까요? 우리 유현수 선수도 축구 선수시니까 주변에 축구 하고 싶다고 한 친구 있다면 조언 한 마디. 냉정하게 해야 되나요? 냉정하게? 네, 좋아요. 방송용? 비방용? 아들이 만약에 태어났잖아요. 저는 안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이 말만 꼭 해주고 싶은 게 절대 노력은 자기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전을 해야 실패도 알고 하니까 저는 무조건 내 자신이 진짜 죽어라 노력할 수 있으면 축구를 해요. 그거가 아니면 축구를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나 어릴 때 축구 말고 다른 꿈은 있었어요? 어릴 때요? 네,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과학을 좋아해서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과학에 영어가 들어가고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마치 수포자가 생긴 거죠. 과포자였군요. H강 주셨고 축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요거 어때요? 스포츠 외에 혹시 또 다른 꿈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꿈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장애인은 스포츠를 두 개를 할 수 있어요. 동계하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지금 기울어진 게 좀 하계에서는 사격을 하고 싶고 사격도 해보고 왔고 그리고 동계 스포츠는 이제 크로스컨트리라는 종목도 있고 노르딕 스키라고 있어요. 노르딕 스키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거 하는 거고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고 꼭 거기서 이제 메달을 따오려고. 아니 얼굴에 자신감과 이 설렘이 뿜뿜이야 지금. 아 우리 진짜 우리 패럴림픽 예 우리에서 유현수 선수 나오면 우리 진짜 응원할 때. 아 저기 미리 응원할게요 여러분. 우리 다섯 번 유현수 다섯 번 외칩시다. 시작. 유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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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수. 우리 오늘 정말 유현수 선수 덕분에 저희가 너무 힘을 많이 얻고 희망을 진짜 본 것 같아요. 덕분에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도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남겨주세요. 항상 힘들고 지치고 우울할 시기가 항상 사람은 있는데 그런 시기들을 힘들 때 저를 보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보고 또 이런 말들을 보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항상 포기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